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윤심 인사는 불공정, 불통 인사의 시즌2일 뿐입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홍보 수석만 대표적인 윤심 인사인 김은혜 가짜 경기맘으로 교체한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인 인적 쇄신을 거부한 것으로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와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이 있긴 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했던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윤심 인사에 대한 이중잣대, 불공정, 프리패스 임명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윤핵관과 측근만 믿고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의 이기를 홍보 탓으로 돌리는 얄팍한 인식과 꼼수 인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공정 불통 인사를 멈추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기 바랍니다.